2012년 9월 19일은 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날입니다. 내일이면 10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은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이 있던 그해 더 거대한 세력 확장을 꿈꾸는 시진핑, 푸틴, 아베가 정점에 올랐습니다. 그 50년간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탈세계화, 냉전 시대를 연상케 하는 블록화, 북한 핵무기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팬데믹, 고물가와 경기 침체, 금리 인상으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의 삶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는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포퓰리즘에 거의 모든 나라가 감염됐습니다. 제가 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푸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강대국 간의 급변하는 역학구도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빠른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사익을 위해 당을 사유화한 민주당은 그런 DNA가 없습니다. 다시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서 저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가장 절박한 사람이 저 안철수입니다. 제겐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 앞에는 우리 국민의힘을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서 총선 압승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개혁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제 온몸을 던지는 것이 제가 국민 앞에 약속한 헌신입니다. 저는 마라톤 풀코스를 여러 번 완주했습니다. 마라톤 완주는 그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철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치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